써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게 손톱이 다 펴지면 그만 먹어야 돼. 계속 먹으면 속 다 쓰려져. 그러면 목국토 해가지고 저기 할 수 있어. 너무 독해. 독해요. 근데 싸우는 집은 그렇게라도 해줘야 돼.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 절대 안 싸워.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고 둘 다 입을 닫는 건 토금형 둘이. 그렇지. 둘 다 토금이 목... 허약해가지고. 아니 토가 너무 강해서 목국토를 못 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는 그 집도 비타민 C 주면 입 열어. 그리고 목국토 너무 하면 입 벌리고 다녀. 그렇게 얘기하면 비타민 C 잘 팔리겠다. 그쵸. 그냥 그쵸. 먹으라고 하지 말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목 갖다 주면 안 먹으니까 비타민 C를 막 먹이는 거야. 그럼 소화도 잘 돼. 왜냐면 목국토가 안 되고 토가 너무 크고 위장이 크고 간이 작거든요. 소화가 되겠어요? 폭력 쓰는 집은 부부는 소화도 안 돼. 꺽꺽해 트림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눈도 안 뻑뻑하고 화도 안 나고 화를 낼래도 화가 안 나. 아유. 그다음 대퇴부하고 입술하고 유방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유 선생님 아니 전 선생님. 지금 입안 헐었죠? 응? 토 병났죠? 한 번 더 봐요. 생각할게요. 토 병났죠? 응? 그 다음에 유방이, 유방은 진짜 엄청 중요해. 그 인형 어떻게 하세요? 왜? 여기 유방인데 유방암은 절대 유방암이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요 유방, 여기가 유방이에요. 유방 꼭지인데 한국 사람 토근액이 많아서 유방염이 많아요. 아. 유방은 여기 위장경락이 지나요. 위장경락. 위장경락.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밥통 위장이죠. 아기의 밥통은 뭐예요? 자궁. 엄마 젖이지. 아기 그러니까 밥통이야. 이건 유방은요. 예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여자들 유방은 아기 밥통인 거야. 아기 신생아들 밥통이야. 밥통이요. 그래서 위장 경락이 참 신기해. 위장 경락이 딱 이 유방 젖꼭지를 지나잖아요. 아기 밥통이야. 그런데 이거를 막 유방을 성형을 해. 그건 미친 거예요. 진짜 그러네. 응? 애기 밥통을 실리콘 덩어리로 눌러놔. 유선을. 이렇게 림프가 많이 있는 유선을 실리콘 덩어리로 눌러놔. 그럼 유선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형 부작용으로 유방에 넣은 실리콘이 터져. 그래서 유즙으로 나와.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이 젖이 많이 차니까 젖을 짜잖아 이렇게 짰는데 뭐가 미끄덩한 게 나오더래. 그 이게 뭐지 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방 성형한 엄마니까 이게 혹시 하고 병원을 가져간 거야. 유방 성형 때는 실리콘이 터져갖고 나온 거야. 그 애기가 먹은 거야. 아이고. 그래서 부작용 없이 크기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유방은 절대 유방암이 아니고 만약에 목화형이라고 하면 토병이죠. 그쵸? 근데 토금형이라고 그러면 거의는 목, 간 때문에 생긴 유방암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방암이 많아요. 왜요? 많아. 간이 작아가지고. 간이 작아서? 네. 그 유방암이 많아. 한국 사람 유방암. 토금형이라서. 그렇죠. 유통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치는 RN이에요. RN이. 그래서 요 경락을 꺼면 이렇게 내려와서 RN이를 이렇게 지나. RN이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가 그 경동맥에 맥박수를 재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읽으면 돼. 아, 여기까지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나머지 읽으면 돼. 자, 성격의 분화를 보면 이렇게 뭉치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려온 게 바로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먹는 게 현실이죠. 생각하는 건 이상이고. 그쵸? 나는 너무 궁금했어.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왜 꼭 세 끼 밥 먹게 만들었어요? 왜 꼭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쉬라고. 궁금해 죽겠어요. 밥 먹고 안 자면 쓰러지잖아. 안 먹고 안 자는 건 신의 존재죠. 어? 신의 존재? 네. 제가 생각하니까 근접하지 못할 에너지야.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게 만든 것 같아요. 먹는 거, 새끼 먹는 거, 그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 거. 그 미군 월남 파병하고 막 이럴 때 군인들 상대로 잠 안 자는 거 그 진짜 사람 생체 실험 했잖아요. 잠 안 자는 약을 먹였잖아요. 다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다 정신병. 정신병.
밤에 잠을 잘 때 뇌세포도 정리하고 우리 몸을 한번 싹 정리하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안 자. 요새 사람들이 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 잠을 안 자. 그것 때문에 그래 뭐. 요새는 어른이나 애나 다 그래서 핸드폰 다 떨어뜨려야 돼. 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건강할 때 성격 보면 신용 있고 확실 철저하고 정확하고 틀림없고 화합하고 결합하고 통일하고 거기다 만며느리감 이렇게 쓰세요. 다 만며느리감이지 뭐. 그래서 옛날에 달덩이 같은 게 다 만며느리감이라고 한 거예요. 얼굴이 둥그렇게 생기면 달덩이 같이 너 만며느리야. 왜요? 화합하고 결합하거든. 그래서 그 집에 그런 여자가 들어오면 다 다독여. 그래갖고 이게 다 잘 모아지게 해요. 근데 모카형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까요? 안 그래. 각자 돈에 각자. 여기는 좀 모아, 이렇게. 모아죠. 네. 그 다음에 굳건하고 타산작용 현실적이라는 거는 밥 세끼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현실이 우선이야,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외골수고, 외골수라서 약간 좀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아. 그리고 외골수라서 자기가 하나 정하잖아요. 그 길을 계속 가. 그게 데모하는 거야? 데모 계속 가. 그게 종교 누구를 믿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 자기가 정한 대상에 대해서 외골수로 가요. 그 종교가들이 많아요. 동그리들이. 자기가 정한 걸 바꾸지 않아. 외골수라서. 뭐 12월 25일 날 뭐 예수님 온다고 뭐 하는 것도 다 이게 외골수인가? 그거는 비정상적인 그런 거 쉽게 한국 사람 잘 빠지죠.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많이 네. 외국은 안 믿잖아요. 토금형들이 그래. 토금형. 예, 빠지면 이렇게 외골수가 돼. 일본도 토금형. 아, 일본은 뾰족한 사람이 많잖아요. 화형들이 많아요. 화형. 정말요? 네, 근데 일본은 왜 뾰족성이 많아? 일본은 화형들이 많아. 거기는 이제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섬 밖을 나가면 안 돼.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아. 맞아. 자연재해가 많아서 내가 만약에 자연재해 지진 나서 죽어서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환경, 자연재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화학권 많이 해요. 굉장히 화학권 많이 해요. 뭐 화토형들이 많거든요, 일본은. 화토들이라서 이빨도 다 저래. 그 다음에 일본은 물이 철분이 없어요. 이가 우리는 물만 먹어도 이가 튼튼해. 우리나라 땅은 우리나라 물은 철분이 많아가지고 칼슘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하고 일편단심하고 친구를 오래 사겨. 왜요? 외골수들이니까 친구 하나만 사겨. 명령대로 하고 복잡한 걸 싫어해. 왜요? 현실적이고 단순한 외골수라서. 복잡한 거 싫어하고 직접 말하고 정직하고 맛을 잘 내고 성직자나 종교가 많은 거는 일편단지 외골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토가 병들면 문제야. 토가 병들면 신용이 있는데 신용 없고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호언장담. 호언장담은 내가 내일까지 해줄게 하면 했거든요. 제가 요새 호언장담이야. 내일까지 해줄게 하고 안 해. 왜? 힘이 딸려가고. 옛날에는 나 분명히 내일까지 해줄게 하면 밤을 새서라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밤새려면 몸이 막 뒤틀려. 호언장담하고 공상망상, 공상망상의 별표. 토가 건강하면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1 플러스 1은 2를 하거든요. 근데 공상망상은 현실감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공상을 하고 망상을 해. 그러면 책상에 다 앉아서 공부하겠어요? 못해. 왜냐면 생각하느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정리를 할지? 토가 건강해야 돼요. 아, 토가? 응, 토가 건강해야 돼. 목형이 그러지 않나요? 좀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목형은 엉덩이가 가벼워서 못해요. 네. 이대형제님이 목형 아니에요? 머리 길고? 네. 책상 앉아서 지구력을 엄청 발휘하셔서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아, 원래 안 그랬네? 원래 목형은 목형 잘 앉아있지 못해요, 목가형은요. 기운이 위로 떠서 근데 그런 거는 토구명은 엉덩이 무거워요.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 맞아요, 좀 그래. 네. 아, 모임을 저렇게 쓰는 이유도 있구나. 그럼요. 목화는 뭐 생긴 거. 그래서 위로 뜨고 아래로 그렇죠. 내려오는 게 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는 목화형인데 굉장한 지구력을 발휘해요. 근데 이렇게 짠 거 막 먹으면서 지구력 발휘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참기만 해. 얼굴이 시커매지니까. 토가 약, 수가 약해져서. 까매지. 네. 수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들겠죠. 토
토금형하고 목화형은 다 수가 작아요. 수가 작아서 목화형이든 토금형이든 막 너무 참잖아요. 아, 요새 안 참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을 어떻게 다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 참아야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참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참어. 콩팥타병 나. 그러니까 목화형도 수가 약하고 토금형도 수가 약해서 다 수가 약해요. 수가 약한데 참아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아. 그거를 막 억지로 참아요. 다 수병 나는 거예요. 주기형 많이 먹어야 해? 그쵸. 술을 많이 먹어야지. 기분이 없다 하시면 엔드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의심이 그 먼산 쓸데없는 생각하고 먼산 바라보고 의심이 많고 의처증 우울증. 의처증 우울증은 정신병이 아니야 사실은. 토가 망가져서. 토가? 생각이 깊고 이마하고 입에 손을 잘 대. 이마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무거워. 생각하는 로데는 이마를 짚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입에도 손을 잘 대고 입마하고 입에 손을 잘 대면 아 토가 망가졌구나. 근데 저 사람의 토는 목 때문일까 토 때문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 이거 맞춰 드세요. 융통성이 없어. 저 외골수들이 무슨 융통성이 있어요. 너무 꽉 막힌 사람은요 비타민C를 계속 줘. 그럼 융통성이 생겨. 간이 건강해지면 융통성이 생겨.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말을 계속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아, 저 위장 망가졌는가 보다 하고 토금형은 막 비타민C 엄청 주고 목화형은 꿀, 그 다음에 생크림, 단 거 있죠. 그런 거 엄청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말하고 혼자 한 말로 궁시렁대고 그 토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췌장이 비장의 무기야. 췌장이 생각한다고 그래. 생각은 기장 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장의 무기가 뭐예요? 비장이 제일 안에 감춰져 있어. 비장은. 근데 비장의 무기를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비장이 그 옛날 그 말은 이 동양의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비장이 열려. 위장이 열려, 입이 열려. 누구랑 자꾸 군신한데. 누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 혼자 있는데. 자꾸 말해. 네. 우리 딸 그런 느낌 있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남편이 토금형이랑 그렇죠. 진짜. 혼자로 군신한 거래. 아. 군신한 거래. 뭐라고 말해. 화장실, 특히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화장실에서 저기 할 때. 그때 누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 계속 말해? 네? 뭐라 말해. 토가 고장났어. 네, 토가 고장났어요. 토 어? 고장난 거는 목 때문에. 목 때문에 간. 네. 남편도 군시렁하는 거 목 때문에. 그래서 다리도 붓고 군시렁은 안 하는데 혼자서. 혼잣말해. 혼자서. 네, 누구랑 말하듯이. 왜냐면 혼자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게 비장이 이렇게 갇혀 있어야 돼.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비장이 방금에 열려. 입도 열려. 그 말을 해. 그 길거리에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그 지하철에서 막 떠다니는 사람들. 네. 그건 다 토가 병나는 정신병. 병난 거예요. 근데 토가 병이 났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 이거. 가네.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인 사람은 되게 안타까워. 근데 어쨌든 지금 혼잣말이든 뭐든 간에 토나 목이, 그러니까 결국 목이네요. 토금형한테는 결국 목이네요. 그렇죠. 목이 중요한 그렇죠. 거네, 간이. 그렇죠. 토금형한테는. 네. 네. 목을 많이 돌봐야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선생님도 결국 목인데 토까지 병이 왔어. 병이 악화될 때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이 화살표로 간다고 그랬죠. 병이 나을 때는 화살표의 반대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그러니까 때. 목에서 토까지 병이 갔어. 그리고 예, 수는 당연히 약하고 심정 약하고 그러니까, 심정을 쳤어. 예, 그리고 아니 워낙 약하니까 이건요. 수목화는 워낙 약하니까 이건 워낙 약한데 자기가 건강하던 토마저 병이 들었어.
그다음에 미련하고 게을러. 왜요? 살이 무거워서 그래. 살이 무겁고 특히 무릎이 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무겁고 무릎이 약해. 근이 빠리빠리하게 걸어 다니겠어요? 돌아다니겠어요? 되게 무거워서 게을러. 속 약해지네. 예. 사람을 무릎이고 게을러서 거치장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추진력이 어떻게 강할 수가 있어요? 무릎이 무거워 죽겠는데 살이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추진력이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생리중후군 중에서는 특히 유방통이, 아까 유방이 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당연히 습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고른 내가 나. 참외에 오래 놔두면 나는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나. 체액이, 체취가. 당연히 단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정오 하루 중에서는 정오, 그 다음에 계절에서는 장마, 대기에서는 습. 그러니까 정오에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정오가 힘들어. 못 참어. 네. 배고픈. 그 다음에 장마 때 힘들어. 습기가 있으면 힘들어. 비 올 때. 그 다음에 일생으로는 작년, 방향으로는 중앙. 그 다음에 4자로 끝나는 애는 토태가인데, 이제 토태가는 뭐 한참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식이요법은 단 거 먹고, 단 거를 줄여 먹고, 신맛의 음식을 줄여야죠. 근데, 토구명들은 다르죠. 신맛을 강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만 있으면, 이제 단 것만 먹어. 단 것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구명인데, 아, 나 무릎도 아프고 살도 아프네. 그러니까 나 입술도 막 이러니까 내가 토도 병 났네 하고 단 것만 먹어요. 그러면 토국사하죠. 얼굴 시커매져 이제. 근데 아, 나는 토구명인데 이 토의 병이 목 때문에 났네. 그러니까 단 거를 줄이고 신 거를 먹어야죠. 근데 토도 병이 났으니 이것도 좀 받쳐줘야죠. 10분 안에 정도. 그렇죠. 받쳐줘야죠. 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뭘 먹으라 사람 의사가 얘기하면은 네. 먹지 말라는 게 안 들어오더라고. 그렇죠. 그게 무섭더라고 말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분이었는데 아주 큰 토구명이었어요. 토구명 남자분이셨는데 무릎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봤어. 우리 제가 기초반을 강의할 때 조금 오셨던 분인데 책을 사가지고 보셨어. 그러니까 무릎 아프면 토인이 단맛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 단 거를 무지막지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무릎이 더 아파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시커매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책을 보니까 무릎 아프면 단 거 먹으라 해서 단 거를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 근데 무릎이 더 아파졌다는 거예요. 이제 걷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토국수를 당해서 콩팥이 약해져서 몸에 염증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있던 염증이 더 확 번진 거죠.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틀렸으니까 선생님은 토구명이시라 이 위장이 간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거를 드시는 게 아니고 간을 영향하는 시고 고소한 거를 한 10을 드시면 토도 병이 났으니 이건 한 1 정도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릎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은 다 콩팥이니까 콩팥에 해당되는 짠맛도 한 2, 3 정도 드셔야 돼요. 2, 3이나 4, 5 정도 드셔야 돼요 하고 다시 알려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비율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지도를 안 받고? 못해. 못하지. 그 쩔뚝거리고 이제 그 염증이 발목까지 내려갔어. 발목까지 아파졌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쵸. 그 다음에 호흡법. 아까 열심히 얘기했죠. 목 들숨 길게 내숨 길게. 저기는 숨을 하면 살이 더 잘 빠져. 해봐 숨을. 해봐. 해봐 지금. 해봐. 하고 딱 멈춰. 딱 멈춰 봐. 그럼 피가 쫙 끌어올라와. 지금 피가 여기로 내려가서 살이 많이 이렇게 찌는 것 같아. 그 피를 막 끌어올려. 응? 하고 멈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 예수여. 야, 주 예수. 하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 예수. 하고 길게. 길게 하면 피가 쫙 끌어올라가. 얘 길게 잘하는데, 나보다 길게. 그러니까요. 길게 해야 저 편해. 머리로 피가 올라가게. 근데 두 분은? 그렇게 하면 머리가 터져 이제. 난 수다려버려. 머리 아파. 짧아서. 짧게 해야죠. 그 다음에 운동했죠. 운동 거기 위장 운동 무릎하고 윗몸 이렇게 발끝 밀어내기 하고 호흡법, 보온법 쫙 보시고 궁합에 뭐가 하나 틀렸어 거기. 여자 목형. 남자는 수형인데 여자는 목형이라고 해서 거기 붙였어요? 붙였어요. 응. 붙였어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형 남자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토국수를 해야 돼. 수형 여자를 만나야 돼. 토형 남자 여자는요? 목형 남자. 목형 남자를 만나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설득은 여자가 이렇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설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 여기가 상사. 여기가 상사. 여기가 직원. 그리고 여기가 부모. 여기가 자식. 거꾸로 만나면 이혼해야 돼. 아니면 7배 갖고는 안 되더라. 7배의 강한형 갖고 안 되는 것 같아. 7 곱하기 한 7 정도. 아니면 제곱이라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 같은 형인데요. 같은 형은 친구야. 같은 형은 친구라서. 한국은데 토금 형이 많잖아요. 예, 거의 친구예요. 그래서 잘 지내는 거예요. 친구가 부부가 아니라 친구예요. 친구. 부부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설득은 이치에 맞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치에 남편도 막 이렇게 하면 말 안 들어. 맞아요. 이치에 맞게 1 플러스 2. 왜냐면 외골수고 1편 단심이라서 1 플러스 2는 2, 3, 4, 5, 7, 8, 9, 10 하고 막 촥 설명을 한 2. 새로운 회원인데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돼. 한 기초반 강의를 한 요 썸머리를 한두 시간 정도 해줘야지 할까 말까. 그런데 들으면 이제 진상이 단골돼. 그다음에 습관은 꼼꼼하게 따져. 토형 토봉형이 여긴 다 똑같아. 다 여기 이렇게 하고 되게 꼼꼼하게 따져. 따지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따지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토형들은 다 그래. 거의 대부분의 토형들이 그 꼼꼼하니까. 내가 꼼꼼하니까 남 못 시켜요. 내가 하는 것만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돼. 남이 하는 게 이게 성이 안 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져. 따져. 왜요? 꼼꼼하니까. 이치를 또 이렇게 딸 이치적으로 생각하잖아. 그 이치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안 믿어. 왜요? 남의 말을 잘 안 믿어. 외골수라서 안 믿지. 타산적으로 계산이 빨라. 왜요? 현실적이라서. 그러나 한번 그 토형이 좋아. 한번 마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 왜요? 외골수라서. 한 번만 토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그